얘 왜 이래? 진짜 안 그래요. 아이고 이거 참 망신이네. 이게 아 이게 왜 안 받아지지? 쉽게 쉽게 하는 거잖아 이제. 잘해봐요 잘해봐. 이렇게 딱 두 개. 옛날에 이렇게 잘했는데 네 개밖에 안 됐다. 이게 안 돼? 아 이거 남자가 남자가 안 돼서 공기만 했나 봐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서 하시라는 거예요. 집에서 집에서 하면 손가락 관절이 운동이 되잖아. 아 이걸 집에서 해보라고 자꾸. 뭘면 뭐 할 거예요? 텔레비전 보면 뭐해? 되지. 아 두 개 정상으로 받았다. 네, 하나 놔봐. 어, 자. 아 이거 가까이 놔. 네. 해봐. 해봐. 어느 틈에 고 국민학교 거기 다니던 게 벌써 80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가고 그 마음은 별로 안 그런데 참 빨리 간다.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죠. 장부를 그렇게 애들 노는 데 갔다가 앉혀가지고 소감이 어때? 이몸 갖고 그 정도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. 잘하는 거지. 응. 바로 내가 그거 듣고 싶은 얘기야. 네, 하시죠. 그러니까 오늘 아침처럼만 드시면 한 달에 한 2kg는 그냥 쭉쭉 빠져요. 아유, 장모님 밥 요거만 드세요. 송이는 다 드렸어요. 송이는 하나 안 빼고 다 드렸어요. 밥만 조금 적게 드린 거예요. 그럼 뭘 먹어? 송이를 드세요, 송이를. 송이. 아, 향 좋다. 네. 지난번에 제가 강화에서 갯벌장을 사드렸는데 예, 오늘 드세요. 어마어마어마 살았잖아요. 예, 살았어. 아, 좋네. 누가 우유가고 오는 게 나아요?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. 아, 비벼 먹어 이제. 이쪽이 메밀묵이 유명해. 메밀묵 평창이지 어떻게 이쪽이 유명해요? 아니, 그래도 메밀이 여기 이쪽에서 많이 심어서 나요? 옛날에. 어. 그래서 어머니가 메밀을 사다가 갈어, 타. 큰 메밀을 사서? 집에서 갈아요? 응, 다 몇 도래. 응. 그래가지고 까불러 버려. 응. 그리고 그걸 알을 갈아가지고 그걸 재에 받쳐가지고 먹을 써.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? 나중에 좀 건너가서 제가 메밀국 꼭 쏘아드릴게요. 아이고, 큰소리 하지 마라. 왜요? 돌렸는데 뭐 갈리지가 않는데요? 이게 방향이. 4시간 공사해가지고 이게 성공이 나는 거야. 콩국이라면 내가 아주 냄새가 나네. 다음번에는 그럼 집에서 메밀을 제가 갈 테니까 한번 해보자. 아유, 참네. 비벼드려요? 요거, 콩나물, 가지나물. 이거 다 먹어봐요. 이게 양만 많지, 뭐. 칼로리 얼마 돼요? 왜? 여기 있고, 쌀, 이걸. 저 병 없어요. 깨끗해요. 입에다 넣었다가 숟가락은 내 숟가락을 갖다 놨지. 그럴 수 있죠. 뭐 가족인데 다 그렇지 뭐. 내가 떠보니까 이렇게 떠서 보니까 밥이 몇 개 붙었어. 붙어 나물에 밥 몇 개 붙여 먹는 거니까. 본인은 저렇게 많이 비워서 밥을 잔뜩 넣어서 먹으면서 저는 얘가 다 일을 하잖아요. 얘가. 말이 안 된다.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? 아파 보세요. 이런데 뭘 놓을 수가 있나? 이렇게 살 이렇게 쪄도 여기 왔잖아. 엊그제 믿진 않았잖아. 누가 어떻게 여보여? 깊어. 나 죽을라고. 걸어 왔잖아 내가. 걸어 댕겼잖아. 그럼 뛰어다닐 수 있어요. 뭐? 그러면 뛰어다닐 수 있어요. 아유, 먹는 교육 시큰 받았네. 오늘 살 쪘다 보니까 내가 좀 조금 속구는 좀 받았지만 이 정도로 오늘 교육을 받을 줄은 몰랐네. 밤 줄게.
그런 게 맛있죠. 지금 빨리 가자.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. 시간 맞춰서 빨리 가야.